네, 파파고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기타를 쳐주는 앱은 아직 없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파파고 말씀하셨는데 기타고가 나와야죠, 기타고가 기타고. 예. 나오는데 그딱 해갖고 템포 66 에이블로스 이러면 갑자기 삐약 막 나오고 막 이러면 진짜. 근데 여기다 뭘 연결하고 이게 막 쳐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안 이게 돼. 여기서 그냥 직접 그냥 소리만 나오게 하는 소리만 나오게 거예요. 하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앰프에서 쳐주는 거, 예, 쳐주는 이렇게 막손 모양이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쳐주는 거야, 쳐주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치는 양, 이 예. 소매 안에다가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괜찮네. 괜찮네요. 그게 뭐 기타도 기타지만 건반을 이렇게 자기 혼자 연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기타 뭐 색소폰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무슨 근데 생각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 게, 이 여기 손, 요런 비슷한 재질을 손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센서를 해서 타브 악보를 여기다가 여기 딱 쏘면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렇게 그대로 하는데, 기타마다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브 악보를 입력하고 기타 지판 너비 뒷둘레 프렛 이것만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 얘가 자자자자. 손이 짜자자자 이렇게 돼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치는 거야. 예, 그거 한번 개발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지판 이거 건당 10,000원씩 주고 팍 줄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손을 가지고 프렛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 움직이는 그렇게만 옮겨주는 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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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등 이렇게 등 긁어줄 때 등을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타를 이렇게 맞춰줘도 네, 되고.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로보캅 새로 만든 거 보면은 전자팔 기계팔 단 사람이 기타 연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네. 아, 네, 뭐 아직도 좀 덜한데요, 막 이런 거 고치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네, 언젠가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팔을 잘라야 된다 이러면은 안 하고. 이걸 붙이시려면 자르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거기에 대한 열이가 잘못 발현돼 갖고 네. 피아노 치는데 손이 우리가 이제 작아서?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더 벌어지게 하는 수술 같은 거 하고 했다는 네, 뭐 괴담들이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네. 그건 너무하죠. 근데 이걸 자르고 그걸 다는 게 더 너무한 거니까. 네. 잘못된 네. 열망이 잘못된 대로 표출되지 않도록 일단은 기타고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팬더 멕시코의 클래식 플레이어 제규어 스페셜 포페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즈 마스터에 이어서 제규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팬더에서 예전에 재즈 그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랑 텔레캐스터가 한참 잘 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깁슨의 레스폴이 그거보다 이제 가격대가 높다 높죠. 보니까 팬더에서도 그거랑 대적할 수 있는 우리도 최상위 모델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네. 해서 만든 게 재즈 마스터였는데 폭망. 그 다음에 만든 게 제규어인데 연이어 폭망. 네. 그래서 뭐 팬더에서 가장 뭐랄까 치명적으로 이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기어인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그런 팬더의 폭망 자체가 전설이 되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참 뭐랄까 불효자이자 효자인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 재즈마스터와 제규어입니다. 네, 제규어는 그래서 재즈마스터 다음으로 나온 이제 우리 최상위 모델이죠. 네. 퍼페로 모델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가출한 자식이 잘 돼서 돌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커트 코베인을 만난 거죠. 네, 그래갖고, 네, 그래갖고 거기서 잘 돼가지고 돈을 왕창 네, 부자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네, 집에서 기대도 안 했는데 네. 전장 101cm, 40mm. 두께 그리고 12프렛 뒤뜰레 72mm 엘더바디의 메이플 C쉐입 내기고요 포페로 지판에 빈티지 스타일 머신 헤드 42mm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 9.5인치 241mm 지판공률 반지름에 22 미디엄 점퍼 프렛 24인치 610mm 쇼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셜 디자인 핫싱글 코일 제규어 픽업이고요 고래사 요만큼 작았군요. 네 그렇죠. 짧아서 스케일이 짧습니다. 네 그리고 리듬 서킷 요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렇게 하면 리듬 서킷이고요. 네. 요게 볼륨, 네. 요게 톤, 네. 이렇게 하고 치다가 내리면 바로 이렇게 리드 서킷을 하는데 지금 픽업 두 개를 다 켜놨어요. 네. 두 개를 닦으면 꺼지고요. 네. 앞 픽업, 뒤 픽업, 네. 두 개 다. 네. 이건 로우 컷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시스템도 완전 적응하셨을 것 같아요. 예. 브릿지는 어저스터매틱 브릿지,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러 테일피스, 예. 트레몰러 락 버튼 있고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네, 복잡하게 생겼는데 뭐 간단해요. 이 시스템만 이해하면 딱히 뭐 대단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이즈가 제규어에 비해서 아니 재즈마스터에 비해서 컴팩트하긴 한데 무게는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써놨는데 예, 몇 대 몇? 무게 몇 대 몇? 6563. 오! 요 정도로 의견이 거의 일치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쓴 게 맞았구나. 엄청 무겁네 이거. 선생님 몇일 쓰셨죠? 내가 전번에 8이라고 썼어. 아 그렇군요. 그대로 들고 있을 거예요. 8, 2. 아 지금 뭐몇 번으로 쓰세요? 63. 63. 65인가? 65? 65? 선생님 65라고 네, 쓰신 네, 거죠? 네. 그럼 선생님이 더 일단 가깝습니다. 아, 뭐... 3.82. 아니 이게 사이즈가 다 컴팩트한데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죠? 엘더 때문인가? 그런가? 원래 저기도 엘더였는데 재즈마스터도. 네. 뭐가 무거운 거지? 목재 뭐 건조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무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야 이게 예상외로 정말 네. 많이 무겁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리듬 서킷 한번 들어볼게요. 오. 오 좋다. 리듬 서킷 하고 아피컵. 펜더랑 하는데 조금 빈 거 같죠? 자, 좀 깊이 커. 두 개 다. 재즈마스터보다 좀 더 뭐랄까 좀 다채로운 톤 세팅이 조금 가능한 예, 느낌? 좀 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잔망스럽다 그래도 뭐 많아 이거 저건 네. 아이고 요거 좋다 그래요 팬더 개인이고요. 진짜 다채롭네요. 네, 좀 잔만스럽다고 예. 하셨던 그 표현이 딱 맞는 예, 것 같습니다. 막 와우 먹은 것 같은 소리도 나고 페이저 먹은 것 같은 소리도 나고 네. 좋다. 좋긴 좋아요. 최고급 사양 맞나 봐요. 그때 그랬죠. 그때 할 수 있는 걸 다 넣은 거죠. 그러다 약간 잡탕밥처럼 돼서 좀 많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같은 반주의 재즈마스터와
이게 좀 더 약간 그 뭐랄까 폭이 한 방 한 방은 조금 작아요. 네, 정제되어 있는데 좀 다채롭게 이것저것 막 분식집에서 이것저것 시켜 먹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 이게 좋다. 이게 둘 다 저것도 싱글이고 이것도 싱글인데 요 싱글이 더 매콤하네요. 골라 먹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 피구십은 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끼가 있어요. 네, 저게 좀 더 그렇죠. 네, 이게 좀 이게 더 팬더 같네요. 저건 좀 디럭스하고 이게 제규어가 아니라 그냥 재즈 텔레다. 재즈 텔레. 재즈 텔레. 네, 저거는 재즈 스트레트. 아, 재즈 스트레, 재즈 텔레. 네,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낫을 뻔했어. 그러게요. 네. 제규어가 뭡니까?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동물 이름이 팬더 전 라인업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얘만 유독 그냥 제규어인 거잖아. 제규어가. 그렇죠. 네. 참 뭐 어떤 의도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의를 맞춘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즈 마스터랑은 그런 정도의 사운드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싱글이라도 P90하고 요 싱글하고의 차이는 좀 사운드 차이가 확실히 좀 있네요. 네, 선생님. 저기 시청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1947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카지노 쿠페 모델이었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기타 좋습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네, 작은 녀석이 사춘기죠, 원래. 예, 볼빨간 사춘기죠, 원래 이름이.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변형한 여러 가지 닉네임들을 봤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촌감 볼빨기. 정말 창의력도 대단하고 미친 인간들 정말 많구나. 사촌감 볼빨기. 어떻게 조합을 해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촌감 볼을 처음에 볼빨간 갱년기 봤을 때도 아 진짜 웃긴다 이랬었는데 사촌감 볼빨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볼빨간 갱년기님. 작은 녀석이 우렁찬 것 같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청개구리가 중저음으로 노래도 맛있게 잘하는 듯. 한 줄평. 뒷다리가 맛있는 바리톤 청개구리. 뭐 완전 의식의 흐름인데. 네, 볼빨간 갱년기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탐탐이고. 제규어의 울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네, 한 줄평 드립니다. 고양이과 울음소리는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과의 울음소리. 제규어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네요. 나만 못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학창시절에 집 나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온 딱 그런 케이스인데 네. 앞으로도 쭉 효자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게 이 라인업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맞아요. 난 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참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게요. 뭐랄까 고양이.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했는데 진짜 건강하게만 자란 딱 애들이 떼지면서 네. 제일 좋네요. 그러니까 태생은 되게 럭셔리하게 태어났죠. 네. 좀 드럼직 들어오거든요. 1.08점. 그대로 주셨습니다. 1.08점. 네. 뭔가 재즈마스터랑 재규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정드는 거 있잖아요. 예, 좋아요, 이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보니까 그냥 정말 그냥 뭐랄까 예뻐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똑같네요, 130원. 가격 똑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텔레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리 커스텀 포페로가 저게 제일 기대되는 모델이죠. 네, 제일 기대되죠. 치리 커스텀 포페로. 집 나간 적도 없고 원래부터 효자였던 네, 텔레 치리 커스텀으로 포페로 모델로 다음 시간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